진미령 씨는 목 감기가 오면 제일 뭐가 힘드세요? 저는 목이 쉰 듯하면서 껄끄러워요. 탁해지는 느낌? 네, 맞습니다. 네. 가수인데 목소리가 바뀌면 이게 얼마나 걱정돼요? 걱정하죠. 네, 목소리가 변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인후염이나 기관지염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만성화가 되면서 염증으로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르고 심하게 좁아지면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폐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을 목감기로 알고 방치했다가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목감기 걸리면 이비인후과 가세요? 대과 가세요? 난 이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인후가 목이니까 아무래도 이비인후과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 저도 이비인후과 가요. 이비인후과 가세요? 네. 저는 내과도 간 적 있고 이비인후과도 간 적 있거든요. 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내과 의사로서 네. 당연히 내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감기 증상을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네. 목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아팠다. 이러면 이비인후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두 부위나 인후 쪽에 암과 같은 나쁜 질병이 이런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비인후과로 가는 게 맞고요. 예. 그런데 목감기가 있으면서 기침까지 생기고 기침이 심해진다. 이러면 내과로 가야 됩니다. 부부가 만약에 병원을 한다 하면은 한 분은 이비인후과를 오픈하고 한 분은 내과를 오픈하면 환자들은 좋겠네요. 부인이 이제 이비인후과를 개원을 하면 이제 저는 병원을 접고 셔터를 내려야 돼요. 아니죠. 암병원에 두 분이 다 계시면 좋죠. 셔터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